문법 너네 문법 언제부터 배웠어? 영어에서 너네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문법 언제부터 배웠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지 않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그 문법이 고등학교 올라서 또 배운 거거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야. 이건 정성이 부족한 거야. 학원에서 안 배웠더라도 학교에서라도 관계사를 한 100번은 들었을 텐데 과장 안 붙이고 관계사라는 용어를. 근데도 관계사가 뭔지 모른다? 이거는 그냥 알려고 하지 않는 거야. 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반성을 해. 반성을. 어? 어쩜 그렇게 안일하게 살 수가 있니? 지금 너네가 그 나랑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다는 전제하에 일단 그 이론을 배운 거잖아. 이론. 이론을 배운 다음에 문법 이론을 배웠잖아. 문법 이론. 문법 이론을 배웠지 처음에. 그때는 뭔지 모르고 그냥 배웠잖아. 이게 그냥 문법 이론인가 보다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독해를 통해서 글을 되게 많이 봤잖아. 과로를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문법의 이론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야. 정리. 문법 이론을.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뭔 말인지 해야 돼? 근데 지금 정리를 하는 시기인데 이론조차 정립이 안 돼 있어. 뭔 말인지 해야 돼? 지금 이 상황인 거야. 암기조차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해변에서 조개를 주워. 조개를 막 주워. 처음에 뭔지 몰라. 한 1, 2년 줬다 보니까는 조개 종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종류를 나누는 식이거든? 근데 조개가 없어, 젠장. 나눌 게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뭔 말인지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조개 한 1, 2년 모아서 그거 모아가지고 이제 정리해놓고 이제 나중에 활용하려고 하는데 젠장 조개 따, 조개조차 없는걸? 지식조차가? 뭔 말인지 이해되니? 아 너네한테는 이 질문 안 했지. 그 질문. 니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니네한테 너네 영어 지식을 사겠대. 근데 그 영어 지식이 ABC 포함이야. 그러니까 너네는 그 영어 지식을 파는 순간 알파벳도 모르게 되는 거야. 영어도 못 읽고 아예 영어 자체를 니네가 갖고 있는 그 영어 지식을 통째로 사겠대. 그거를 팔면 니네는 아예 ABC도 모르게 되는 거야. 영어도 읽을 줄 모르고. 그럼 니네 얼마에 팔래? 니네 영어 지식을. 지금 한번 생각해봐. 너네 영어 지식 얼마에 팔래? 그 내가 샤워를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나한테 얼마에 팔까 내 영어 지식을? 근데 결론적으로는 안 판다는 게 나왔어. 한 처음엔 한 30억? 안 팔 것 같아. 안 팔 것 같아. 30억 해도. 이게 단순히 이게 그 다른 반에서도 한번 질문을 던져서 니네 얼마에 팔래? 니네 영어 지식? 그랬더니 안 판대는 거야 애들이.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 니네한테 30억이라는 돈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두려움이 뭔지 알아? 이게 신비한 특성이 써도 안 줄어. 돈은 줄거든 쓰면? 근데 지식은 아무리 써도 안 줄고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누가 못 훔쳐가. 뭔 말인지 알아? 이게 엄청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지식을 쌓는 과정이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써도 안 줄고 심지어 누가 훔쳐갈 수도 없는 걸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 지식에 있어서. 뭔 말인지 이해되니? 가치를 좀 증가시키세요. 여러분의 지식이 맨날 그 거울만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어? 뭐가 중요하니 그게. 어? 태도가 항상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좀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쵸? 그 지식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실수한 게 뭐냐면 보면은 일단은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 일단 관계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거 필요한 사람은 필기해서 꼭 니네 그 외울 때도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 이해를 하라고. 관계사라고 하면은 일단 기능이 뭐야? 기능. 관계사의 기능은. 관계사의 기능이 뭐야? 선행사 수식이야. 선행사 수식.
선행사 수식이야.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야. 꾸며준다.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기능이 선행 관계사가. 그럼 여기서 또 막히게 되는 게 뭐야? 선행사가 뭐냐 그러면. 선행사가 뭐야? 관계사에 왜 꾸밈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 그래?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또 그러면 또 무슨 의미가 들어? 관계사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야, 이 밑을 쓰는 게. 관계사는 일단 종류로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있고, 그쵸?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의 종류가 있는 거야. 구체적인 사례로는 이 밑에 있는 거 외우면 되죠. 뭔 말인지 이해돼? 여하튼 해석은 해결돼.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를 외운 다음에 얘네를 동그랑가로로 묶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아까 그 독해하면서 했었잖아. 뭔 말인지 되냐? 뭔 말인지 돼요? 그 다음에 또 니네가 헷갈렸던 게 여기에 관계 부사에다 what을 쓰는 친구가 있어. what. what을 쓰는 친구가 있는데 what은 관계 부사가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얘 관계 대명사다, what은. 근데 이 관계 대명사 what은 좀 특징이 있잖아. 보통 애들아, 대시나 위치나 후는 관계 대명사죠. 관계 대명사니까 이 왼쪽에 보통 뭐가 있겠어? 명사라는 선행사가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는 식으로 우리 항상 했었잖아. 근데 관계 대명사 what의 특징은 뭐야? 선행사를 포함하고,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what은 예외적이거든.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 그러니까 what 왼쪽엔 뭐가 없어? 선행사가 없어. 이 what 자체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거든. 그래서 얘를 풀었으면 뭐가 된다고? the things 대 위치로 바뀐다는 게 이게 동그란 괄호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뒤에서 앞으로 things를 수식해 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게 이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이 2단계에서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안돼 있는 친구들은 그냥 외워야 돼. 이해하려고 들지 마, 감히. 지금 10년 넘게 배우면서도 이해 못 하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도 평생 이해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그냥 일단 외워. 그 다음에 나중에 이해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정도 보면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앞반에서는 실수가 뭐가 있었냐면, 봐봐. 전치사 뒤에 못 오는 관계대명사가 있거든? 여기에 what을 썼더라고. what을 쓴 친구가 있는데 what은 일단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봐봐. 나 너가 좋아하는 거에 관심 있어 하면 I am interested in 뭐야? 너가 좋아하는 거. what you like죠? 딱 봐도 지금 얘 관계 대명사였죠, 아까. 네모가로. 얘 in 전치사 뒤에 바로 what 오잖아. 너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아까 what을 뭐라고 풀었을 수도 있다고? the, thing. thing이나 things, that.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바꿔? 얘 지금 what 이걸로 바꿨었죠? 그대로 바꿨었지. 그 다음에 뒤에 어떻게 나와? you like죠? 얘 똑같은 거야. 결국엔 어떻게 돼, 저기? 너가 좋아하는 것. 너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what이 풀었으면 the things, that이라는 거야, 결국엔. 해석이 똑같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냥 외워, 제발 외워, 그냥 제발, 어? 그 다음,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또, 너네는 특이하게 여기 위치를 썼는데, 위치 당연히 아니죠. 일단, 전치사 뒤에 못 오는 관계대명사 하면 일단 전치사가 또 뭐냐고 물음이 나올 거 아니야. 전치사조차도 모르는 친구가 태반이에요, 고등학생 중에서도. 그러니까 전치사 쓰라고 했죠. 몇 번에 나오냐? 9번에 나오잖아, 전치사 쓰라고. 그러니까 of, in, for, from, to, as. 전치사 뒤에는 일단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못 쓴다는 거야? in, which 이렇게 못 써? 쓰잖아. 이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 내 이렇게 계속 아까 투톱 나올 때도 했는데 어떻게 이거 11번에 위치를 쓰고 있냐고. 당연히 올수 있죠. 뭔 말인지 해야 돼? 뭔 말인지 해야 돼? 그거를 기억하라고. 계속적 아, 이건 난 설명하지 맙시다. 뭔 말인지 되니? 그럼 일단 질문 한번 받아봅시다. 20페이지에 2번. 이거는 거의 모든 반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20페이지에 이거는 사실 틀려도 되는 문제긴 하거든? 근데 이거는 쓰임이 다른 거잖아. 이거 괄호를 사용하면은 문제가 쉬워져. 야, 1번 문장, 1번 선택지에서는 여기에다가 무슨 괄호를 묶어야 돼? 예. 왜 네모야?
전치사 뒤니까는 명사가 와야 되니까는 네모죠. 긴 명사는 네모거든. 긴 명사. 되냐? 3번 같은, 아니, 2번은. 굳이 묶으면 얘 네모죠. 왜? 얘 무슨 자리야, 지금? 주어 자리거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 1번은. 그녀는 항상 동의하지 않는답니다. 그가 제안하는 무엇이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2번은. 젠장. 여기서 끊으면 안 됐잖아. 여기에서죠. 우리 클럽에 가입하는 게 누구든지 간에 환영이다. 되냐? 얘도 네모가로죠. 긴 명사죠. 4번도 뭐야? 네모가로야. 왜? 추주의 목적어거든. 너는 선택할 수 있다. 너가 선호하는 브랜드가 무엇이든지 간에. 5번도 네모야. 서포트의 목적어거든. 되냐? 근데 3번만 뭐야? 세모야, 세모. 그녀가 어딜 가든지 간에 그녀는 그 관객을 모을 수가 있다. 뭔 말인지 알아? 1, 2, 4, 5는 명사로 쓰였거든, 전부 다긴 명사. 근데 3번만 세모로. 이거 뭘 어떻게 해야지 얘를 파악할 수 있어? 해석을 할수 있던지 구조 파악이 가능하던지거든. 그러니까 1번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죠. 2번은 주어 자리죠. 4번, 5번도 전부 다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가 뭐야? 또 그냥 목적어가 뭔지 몰라. 동사의 바로 뒤에 오는 명사로 을룰로 해석되는 걸 목적어라고 해.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게다 막히는 거야. 암기가 안돼 있는 거야. 목적어가 뭐야, 목적어? 동사 바로 뒤에 오는 명사로 보통 을룰로 해석되는 걸 목적어라고 한다고. 동사의 목적이 되는 거. 응? 그 다음에 21번, 21쪽. 21쪽에서 질문이 많네요. 제가 혹시 빼놓는 거 있으면 말좀 해주세요. 일단은 21쪽에서는 제일 먼저 나온 게 B의 15번인가요? B의 9번, B의 15번. B의 9번, 15번, 그 다음에 6번인가요? 6번. 6번 맞죠, 그럼요? 6번. 이세개 나온 것 같네요. 그럼 보면 6번부터 봅시다. 길은 근데 어떠한 길이냐면 얘가 지금 주어잖아. 얘가 주어죠. 얘 지금 온 뭐야?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못 오는 거뭐 있었어? 대시랑. 그쵸? 와도 올수 있다니까 전치사 뒤에. 대시랑 후였거든. 근데 대는 무조건 안 되죠. 되냐? 그럼 뭐 남았어? 위치랑 where 남았죠. 위치되는 문장이 어때야 돼? 위치. 위치가 뭐야? 관계 대명사죠. where은? 관계 부사죠. 이거, 그러니까 1번이랑 2번을 썼으면 알잖아.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 쓰라고. 관계 대명사 뒤는 문장이 어때? 불완전하죠. 관계 부사 뒤는? 완전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그냥 나와야 돼, 외워서. 되냐? 그럼 뒤에 봐봐. day 나왔죠. 주어 나왔죠. were riding bicycle 나왔죠. 문장. 일단, 로드에, 해석해보니까 로드의 동사는 뭐야? was죠. 그러니까 뒤에 문장 어때? 완전하죠.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 걸 완전하다고 하잖아. 뭔 말인지 돼? 그러니까 뭘 써야 돼? 뭘 써야 돼? 답이 뭐야? where인 거죠. 이거 다 where로 나오니? 위치로 나와? 잘못 나온 건가? 아, 알겠네요. 왜 그래? 봐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그냥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봐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문장이 완전하잖아. 그럼 일단 동그란 괄호를 묶어서 수식해주는 식이죠. 그러니까 봐봐. 아까 그거 이론 썼던 거 기억해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뭘로 바꿀 수가 있어?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나? 그러니까 온 위치를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한 단어로? where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써야겠다. 뭔 말인지 되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어렵네요, 젠장. 되냐? 그렇게 이해합시다.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니까는 완전한 문장이 온 거다.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는 이건 뭘로 바꿀 수 있어?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으니까 선행사가 길이니까는 장소로 생각해서 where로 온 거고. 뭔 말인지 되니? 그 이론 어디에 나와, 그 부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 여기 나오죠, 8번에. 온 위치를 뭘로 바꾼 거야? 온 전치사죠. 위치라는 관계대명사를 뭘로 바꾼 거야? 관계부사인 where로 바꾼 거죠. 관계부사 뭔지 모르면 몇 번을 외우면 돼?
2번 where 있죠? 되냐? 그다음 9번 나는 믿는답니다. 뭐라고 믿냐면은 그쵸? 이 책이 너를 도울 거라고 믿는데 준사역 동사로 쓰였네. 너가 알아내는 것을 도울 거라고 믿는답니다. 근데 뭐를 알아내는 거냐면은 그래서 너가 인생에서 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서 대신 접속사로 쓰인 것 같잖아. 접속사잖아. 일단은 대시 여기에서는 여기서 왜 관계대명사를 볼 수가 없어? 관계대명사 관계사의 역할이 뭐였어? 명사 수식이죠. 선행사. 근데 왼쪽에서 선행사로 볼수 있는 명사가 없잖아. 얘는 동사니까 figure out은 되냐? 그렇게 봤을 때 접속사 대띠는 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해야 된다고 나오죠. 접속사 대띠는 완전해야 된다고. 알죠? 외웠던 거. 그럼 뒤에 문장 완전해? 주어 있죠. 목적어는 어디에? 두 뒤에 목적어 없잖아. 이 뒤에 없잖아. 그러니까 대세 뭘로 바꿔? What으로 바꾸는 거야. 전치사 이 figure out이라는 이 동사의 목적으로 이렇게 네모 가로로 묶어서. 그러니까 얘는 해석과도 병행이 같이 돼야 되는 문제네. 되냐? 15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너무 어려워요, 사실. 야, 어려운데 얘도 보면은 봐봐. 근데 원리는 똑같아. 너는 리스트를 얻을 수 있답니다. 근데 어떠한 리스트냐면은 얘 지금 전치사죠. 얘 지금 그냥 얘 해석을 해야지 풀수 있는데 얘 리스트를 수식해줄 수 있는 애로 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얘 그냥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봐봐. 해석을 하는 걸잘 봐봐. 지금 관계사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이거는 갖고 가야 돼. 완전 이해를 못해도 일단 첫 번째 접근은 해석으로 가야 돼. 봐봐. 해석을 할수 있어야 돼. 너는 리스트를 얻을 수 있다. 얘 전치사지? 관계사지? 얘뜻 있어 없어? 뜻 없어. 그냥 뒤에 동그란 걸로 얘 수식해주는 식으로. 어떠한 리스트야? 너가 최선의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을 얻을 수 있대. 그러니까 해석은 돼야 돼. 얘들아, 첫 번째 해석으로는 뜻이 있어 없어? 관계사는 뜻이 없어. 관계사는 뜻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적으로 알아야 될건 뭐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는 어떤 문장이 와? 구조적으로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 뭔만 이제 구조적으로 뒤에 완전한 문장. 이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전부 다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 니네가 그 문법 공부하기 싫어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다 1문1답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라고. 그래도 안 한다고? 어딜 가도 못할 거예요. 과외를 해도 내 장담하는데 거의 악담이죠 이거는. 근데 진짜예요. 다음 22쪽 두 개만 더 하면 된다. 22쪽이랑 24쪽 하면 된다. 22쪽에 2번에 2번 이거냐 띵크? 금경아? 이거 아니냐? 질문한 게 뭐야? 그게 맞긴 맞긴 한데. 한데. 맞아, 질문한 거? 왜 망설이는 거죠? 아, 이게 맞는데 왜 맞는지 모르겠다. 맞는데 왜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냐? 2번이 어법상 맞죠? 봐봐. 얘 주어죠. 얘 전치사니까 전명으로 묶이죠. 얘 동사죠. 여기 대시 생략됐죠. 이렇게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 수툭하면서.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야. 접속사 대. 그러면 이해되지? 대부분의 사람들 있잖아. 그린그로서라면 첨가물 판매상인가? 기억이 안 나요. 첨가물 판매상들은, 그러니까 과일이나 야채 파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과일이 달콤하고 야채는 달콤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생략되는 경우가 관계사의 경우 두 개죠. 관계사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면 뒤에 뭐가 나와? 주어 동사 남죠. 두 번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죠. 그럼 뒤에 뭐가 남아? 분사나 형용사 남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외워야 되는 게 접속사 대시 생략돼. 접속사 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I think that you are genius. 풀하자, 바보.
난 너가 바보라고 생각하거든. 여기에서 이 대시 생략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목적격 접속사 대시 생략돼. 목적격 접속사.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봐봐. 얘 주어죠. 동사죠. 얘 굳이 괄호로 묶으면 이렇게 네모 괄호로 묶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 역할하고 있잖아, 문장 내에서. 그래서 얘를 목적격 접속사 대시라 그래. 이게 생략이 가능해. 아까 수트대도 나왔었거든. 뭐만 이제 되니? 그거 너넨 안 봐도 돼. 나만 볼 거니까. 이걸 이해하면 또 구조 파악하는 게 쉬워지거든요. 이거 여기 부분에서 기억나? We assume 이 부분? We assume that 여기서도 목적격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다시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구조 똑같은 거야.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랑. 뭐만 이제 되냐? 봐봐, 얘도. 주어, 동사, that, 접속사 대시 생략되니까 다시 주어, 동사 나온 거야. 뭐만 이제 되니? 이걸 한번 깨달으면 계속 알거든요. 근데 한번 모르면은 평생 모르게 돼가지고. 하나만 더 하면 돼. 24쪽에 10번에 that. 이게 전 시간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보면은 봐봐. 이거 봐봐. 정부의 공무원들은 all considering 생각하고 있죠. 근데 뭐를 생각하냐면은 그들이 광고에 이거 해석해야 돼. 얘 일단 이렇게 네모 가로로 묶이는 거잖아. 위치부터는 동그란 거로도 관계대명사니까. 그러니까 긴 명사를 위치가 수식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해석하면 정부의 그 공무원들은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고려하고 있냐면 그들이 광고를 제한. 야, 해석 어떻게 될것 같아? 광고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봐봐. 일단은 구조적으로 접근해 보자. What 뒤는 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되죠. 불완전하다는 건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건데 얘 어때? 완전하잖아. 완전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구조적으로 틀렸어. 그러니까 what을 뭘로 바꿔줘야 돼? 뭘로 바꿔줘야 될것 같아? 그쵸? that으로 바꿔야 될것 같잖아. 근데 봐봐. 나 공부할지 고민이야. 나 공부할지 고민이야. 이거 사실 공부할지가 공부하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지 안 할지 고민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시 아니라 사실 뭘 써야 돼? 그쵸? whether를 써야 돼 사실. 뭔 말인지 해야 돼? whether를 써야 돼. whether 스펠링 이거 아니잖아. WH 맞죠? 그 맞니? 맞아? whether를 써야 돼. 뭐뭐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고 있다, 생각 중이다. 혹은 해석상 how를 써도 돼. how 그 광고하는 어떻게 그들이 광고를 제한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시 왜안 되는지 알겠어? 뭐만 이제 돼? 이게 해석은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뭐만 이제 돼? 근데 이게 나중에 이거 사실 이거 집에서 이거 설명하고 집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 수업했는데 찝찝해. 그럼 집에 가서 계속 샤워하다가 계속 떠올라. 너넨 안 그러죠? 그냥 학원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모든 걸다 잊고 집에 가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죠. 누워서 똑같이 유튜브 보고 똑같이 공부 안 하고 계속 365일. 근데 나는 계속 샤워하면서도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 한편에. 누워서도 생각나. 근데 이거 정리해줄 거야, 한번. 뭔 말인지 돼? 그러니까 이거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질문이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돼. 질문이 안 나오는 게 뭔지 알아? 전부 다 알거나 아예 모르거나인데 너는 후자겠죠. 아예 모르니까 질문이 안 나오죠. 미안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싫은 건 아니고 사랑해요. 여튼 이거 다음에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할 거예요.